예, 계속해서 시장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수익률 얘기하기 전에 좀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힘이 꺾이는 것 같아서 이것부터 얘기하고 또 자축할 건 자축해보도록 하죠.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럴까요? 예, 뭐 저는 이제 시간도 한정돼 있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섹터가 바로 코스닥이고 또 그중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중심에 있다. 그걸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시장 흐름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전장 잠깐 눌림을 주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양봉이 5개 정도 나오는데요. 5개 정도 나오면서 오실레이트가 100에 육박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단기 과열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지수가 한 64%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오늘 이제 690포인트 내 그 양봉 5개 뽑으면 또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눌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아도 700선은 이 30이 됩니다. 뭐 차트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4개다 점프에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고점을 만들거든요.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지수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수가 조정이 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지수와 상관없이 또 상징적으로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갖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에서도 역시 알페오젠 SC 제형주사를 해서 지금 뭐 2조 5천억 그 계약 모멘텀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200% 넘게 트리플 가까이 상승이 난다. 이것이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바로 지수보다는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시간 관계상 두 가지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오셨던 공략주 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AS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두산솔루스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두산솔루스하고 지난번에 때 티온바이오가 한 2, 3일 동안 20% 정도 매수가에서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엊그제 말씀드렸던 한 종목도 상당히 아타바이오도 한 8, 9%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방송에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좀 알찬 수익을 드렸다는 데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주에서 여러분들 바로 저점 지난번 두산솔루스 저점 잡아서 오늘 VR까지 급등 나왔잖아요. 그런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BH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BH는 애플 아이폰용 RFPCB 그러니까 납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OLED가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그런 업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OLED는 TV에서 좀 휴대폰도 이제 금년까지 하면 대략 한 36%까지 이 영토 확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수혜주고 또 애플의 차트를 보아도 뭐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지만 애플의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된다. 계속 우상향의 방향을 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에는 두 개의 어떤 그 신제품이 출시됐다면 올해는 네 개까지 돼 있고 물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예 먼저 실적에 선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2분기도 거의 지금 5월 달이니까 주가가 상당분 반대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제 또 하반기 실적이 어떨 거냐. 그에 따라서 컨센서스가 나올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부담 없이 18,000원 이하, 지금 17,850원인데 예. 뭐 현재께 접근은 무난해 보이고 예, 목표가는 지난 고점 121선 대략 한 2만 원 정도 예. 여기까지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손절은 16,000원 하이시어는 예,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BH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6,000원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빨간 상승의 맛 2부와 함께 마감 전략 잘 받아가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